안녕하세요. 오션드림스쿠버 채널을 구독해주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2024년도 올해 첫 정식 촬영인 겁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대전에 있는 알프스 레포츠, 알프스 다이빙풀장에 찾아왔고요. 여기 소개해 주실 지민준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안영동에 위치한 알프스 다이빙의 지민준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네. 오늘 이사님이 이렇게 딱 뵈니까,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티셔츠만 입고 온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네. 아닙니다. 너무 핸섬하신 이사님을. 아유, 오늘 예. 이거 촬영한다고 해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사실 알프스 이 다이빙 풀장이, 네. 전에 이제 대전에 그 오리동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랬다가 21년도인가 그때 이제 문을 닫았다가. 맞습니다. 예. 저는 22년도 이때쯤에 다시 개장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네네. 엄청 기다렸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3년이나 문다든지, 횟수로는 3년 지나서 이제 2024년도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알프스 레포츠, 전체로 봤을 때 레포츠고 이제 다이빙 풀에 네. 찾아왔는데, 오늘 알프스 레포츠라고 해야 맞죠? 여기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98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21년도에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클로스를 하고, 저희가 여기 픽스를 한 다음에 올해 정말 걸리셨어요. 왜냐하면 7m부터 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사를 이제 땅을 파면서 공사를 시작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고 이제 좀 더 많이 튼튼하게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를 과정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오정동 5m 다이빙 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오류동에도 마찬가지로 5m로 해서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금 더 큰 도전을 하자. 그래서 이제 대전 쪽이나 중부권 최초로 저희가 15m 다이빙 풀장에 도전을 해서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하실 때 네. 땅을 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동에 계실 때 우리 네. 대표님께서 아이, 내가 땅 하나 팔 거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땅을 파가지고 네, 네. 15m 풀장을 만드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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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맞습니다. 이제 풀장, 저희는 사실 이제 다이빙 채널이다 보니까 네. 풀장에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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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장 아까 좀 전에 15m라고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 규격 이거 한 번쯤 말씀해 아,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저희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6m, 그 다음에 6m, 그 다음에 15m 이렇게 해서 계단 형식입니다. 그래서 세로길은 총 저희가 20m고요. 그 다음에 가로길에는 저희가 9m로 들어가서 딥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게끔 물풀장 내부에 보시면은 이제 수영장처럼 이렇게 라인을 그려놨어요. 교육하시는 거에서는 6m 구간이 제일 필요로 하고 제일 이용하기도 편하시고, 저희가 이제 6m 구간을 조금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한 13m 정도 뺐고요, 길이로. 그래서 나머지는 1.6과 15m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m 구간, 6m 구간, 뭐 15m 구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 개인적인 그냥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 1.6m 구간을 넓게 빼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 저게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테로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이 물에 적응하는 구간이 이렇게 좀 넓어야지 맞습니다. 네, 교육도 차분하게 하실 수 있고 발판 하나 놓고 거기에서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밀려가지고 뒷걸음질치다가 떨어져가지고 한번 물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물론 깊은 곳도 되게 넓으면 좋겠지만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이빙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다이빙에 접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물과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간들을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15m 풀 딱 얘기하니까 요즘에 프리다이버들 인구 엄청 많아졌거든요. 네. 엄청 많아졌어요. 네, 프리다이버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약 못할까봐. 프리다이버 분들도 들어오시고 스쿠버 다이버 분들도 들어오시는데 네. 이 동시 수용 인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동시 수용 인원은 총 40명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뭐 욕심으로는 많은 인원분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수질적인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적인 차원에서 저희는 동시 수용 인원을 40명으로 제한을 일단은 뒀습니다. 그럼 네. 이제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40명 알겠어요. 알겠고 풀장도 네. 알겠고 프리다이버도 되는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네. 그러면 오시려면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가장 크게 큰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시고 싶으신데 나는 시간을 놓치면 막 3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조금 그거를 격차를 조금 줄이고자 그래서 저희는 매 시간별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 대신 이제 수용 인원이 다 차면은 들어오실 수는 없으시니까 저희는 100% 다 예약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전화라도 조금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예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자리에 관련해서 같이 넣어드리면 될 것 같아서 예약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오픈 시간하고 마지막 타임 입장 시간까지 운영 시간까지도 좀 네네네.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전 8시에 오픈을 하고요. 마감 클로스가 저희가 오후 11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은 저녁 8시부가 되겠죠. 3시간 기준, 한번 입장할 때마다 3시간 기준이니까 아무래도 저녁 8시 아니면 나는 그냥 조금만 하시고 싶다 9시 뭐 10시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시간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점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문 닫을 시간 1시간 전에까지만 와도 네, 이용은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이제 물 받을 때부터 와서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개장일. 네. 저는 3년 기다렸어요. 네, 개장일 알려주셔야죠. 개장일. 저희가 이제 정식 오픈일은 2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이제 뭐 가오픈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강사분들 이렇게 초청을 드려가지고 저희 한번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웬만큼 최대한 강사분들과 고객 입장으로서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정식 오픈은 2월 1일이고 그 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 이제 가오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풀장에 모풀장에 갔다가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 공지가 안 돼 있었는데. 입장 제한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스쿠버 다이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갔었던 풀장에서 오픈워터는 무조건 강사가 동행을 해야 된다. 네, 그게 있었는데 프리다이버나 스쿠버 다이버가 입장이 제한이 되는 레벨이 있는지 한번 네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오픈워터 분들은 18m가 이제 아예 시험 저기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워터 분들도 이용 가능하시게끔 저희가 열어드릴 거고요.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레벨 1과 레벨 2가 이제 레벨 1은 이제 기초적인 면이시고 레벨 2가 이제 10m 아니 아이더가 12m이기 때문에 레벨 3와 동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1, 2이신 분들은 3분들이랑 좀 같이 오시거나 아니면 3분들은 3분들끼리 이렇게 연습부터 하셔서 오시러도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스쿠버 네. 다이버는 라이센스만 있으면 무조건 입장이 가능한 네. 거고 무조건 맞습니다. 버디 시스템으로 해서 네, 입장이 버디 가능한 시스템으로. 거고 네. 그리고 프리다이버는 레벨 1, 2는 레벨 3 이상이신 분들이 동행을 하셔야지 그렇죠. 강사가 꼭 동행할 필요는 없고 네, 예, 연습을 할 필요한 경우에 오시면 된다. 네. 네,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이거는 그럼 약간 좀 농담 섞인 얘기인데 네. 웨이트는 빌려주시죠? 그럼요. 저희는 웨이트 다른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제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뭐 슈트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핀 이런 그 프리다이버 분들 그 크란 롱핀 예. 유리섬유라든지 카본 핀들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웨이트 정도야 저희가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웨이트 이거 제가 그 웨이트 두 개 놓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무거운 걸 왜 들고 다니냐고 네, 그러셔가지고 네, 웨이트는 집에 놓고 오셔도 되고요. 네. 네. 입장료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입장료 안에 장비 대여료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를 제가 문구를 봤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저는 일단 장비충이라 네. 내 장비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초반부터 다 사긴 했는데 맞습니다. 장비가 없으신 분들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 저희 채널에도 네.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입장료에 근데 장비 대여료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어디까지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스쿠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빛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흡기라든지 이런 웨이트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슈트 같은 면에서 같은 경우는 비용이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버 같은 경우는 슈트 비용, 그다음에 이제 유리섬유 카본 롱핀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스노클 비용 이렇게 해서 소정의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그 만들고 있어가지고 네. 네, 홈페이지 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까지도 홈페이지를 봤는데 네. 예전 홈페이지가 맞아요. 아직 리뉴얼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이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예, 그래가지고 한번 주의차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전에 이제 대전 장수학교로 운영을 맞습니다.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알프스 다이빙으로 이제 통합해서 네.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대전 장수학교 시절에 일단 슬로건 같은 경우에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가격 표시제, 비용 할인, 그리고 대중화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건 아직도 유효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대로 그것을 가져가면서 더 좋게 발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꼭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이 슬로건대로 운영을 계속 해주십사 하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왜냐하면 가격적인 면에서 좀 대중들이 접근을 쉽게 하실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지 스쿠버 다이버라든지 프리다이빙 인구가 좀 많이 늘고 그래야지 알프스 다이빙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또 그래야지 우리 채널이 또 이렇게 구독자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알프스 네. 다이빙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네. 예, 한번 좀 이렇게 인사말이라도 진짜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저희가 드디어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걱정도 많았고 진짜 기대도 되게 크고 저희도 갖고 있는데요. 많은 다이버분들이 대전 충청권에서 매번 경기도권으로 가셔야 되고 먼 이동 거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이빙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희도 이번에 대전 중부권 지방에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이버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제든지 책찍질해 주시면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돼야 될 점이라든지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보다 더 이제 좋은 다이빙 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이사님 오늘 녹화하시기 전에 떨면 어떡하냐고 네. 그러시더니 너무 잘하세요. 지금 저희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간 건데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알프스 다이빙에 대한 소개 영상을 좀 했고요. 개장일은 이 영상이 나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식 개장을 하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 오면서 또 가장 좋았던 게 안녕IC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전권 이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멀리 경기까지 안 가시더라도 고속도로 타고 바로 톨게이트 나와서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여기 다이빙 풀장의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대전에 위치한 알프스 다이빙 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알프스 다이빙 풀 이용하시는 법과 그 다음에 실내 내부 풀장까지 전부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구독자 수를 이렇게 많은 분들 갖고 계시는데 비결이 뭐예요? 저희요? 저희 구독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3천 명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다이빙 쪽에서는 그렇죠 다이빙 네. 쪽에서는 하나 둘 셋